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왕주잉은 이 우연하게 날아오는 맥주병에 얻어맞고는 하빈 부시장의 아들을 이 겁나 밟아놨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왕주잉 또한 놈이 부친한테 잡혀서 이 마찰치게 죽어라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, 하여 그러한 왕주잉을 살려보겠다고 얼리뛰고 내리뛰던 그의 와이프는 결국 또 난간 기차역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왕주잉이 비록 친구가 많고 이 발이 넓다고 하지만 다 쓸데없었으니 말이었죠. 하얼빈 부시장의 아들이 얻어맞았는데 그 누구의 맨즈든 먹히겠습니까? 이러한 경우에 놈보다 더 큰 거물이 힘을 빌려서 이 내리누르고 왕주잉을 구해낼 수밖에 없겠는데, 여주잉이 와이프가 이 부랴부랴 난간 기차역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에 도착하자 와, 여자다! 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두 눈가리가 다른 방향으로 빈 사화가 앞에서 떡하니 반기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어마마마마 이 금방까지 사화의 몰골에 기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뒤에서 글쎄 더더욱 무시무시한 놈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왼쪽 눈가리가 툭 터져서 이 뒤집어진 야바였었는데, 사화를 보고 이는 아는 사람이니까 놔두라는 건데, 야바가 아니었다면 이 사화라는 놈이 당장에서 위통을 벗어던지고 달려들 기세였다고 합니다. 뉘기야, 오! 형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?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세요. 요번에 나타난 거는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탕리창이었었는데, 아지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야바, 사화, 탕리창 이 요괴 삼형제가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무슨 일이시죠 형수님? 탕리창이 묻자 주잉이 와이프는 엉엉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기 시작했다는데, 리창아 주잉이 글쎄 저 안에 잡혀 들어갔단다.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듬던 탕리창이 이 부랴부랴 핸드폰을 찾아 들었다고 하는데, 형수님 우리 난거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. 저 지금 당장 연락해 드릴게요. 이 시기에 왜 나는 또그 왕동장을 따라서 베이징으로 도박 원정을 갔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놈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막 들어오는데 뭐 하겠습니까? 이 시각 베이징의 한 최고급 호텔에 오픈한 카지노인데, 왕동장과 웬나는 이 도박판에 척 앉아서 담배를 꼬아 물고 요 도박칩을 슬슬 만지면서 게임을 즐기는데, 삘리삘리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, 여 한참 동안 전화를 듣던 웬나니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면서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답니다. 롱장 형님, 내 친구 왕주잉이 하얼빈에서 잡혀들어갔답니다. 그러니 저 그만 가봐야겠습니다. 그러자 누구? 왕동장도 벌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그래? 네 일이자 내 일이지. 가자 웬나,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한번 보자. 왕동장은 비록 깡패건달은 아니었지만 이 지켜야 될 의리 앞에서는 항상 빠지는 놈이 아닌데, 이어 웬나니 핸드폰을 빼서 띠띠띠띠 하고 번호를 누르는데, 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? 두청이요.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웬나는 두청을 아직 큰형님으로 따르기 전인데, 그러한 끈끈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도와달라고 입이 떨어지겠나요? 웬나니 전화를 건 거는 다름이 아니라 왕청이었다고 합니다. 이때까지 웬나니 큰형님은 그래도 왕청과 왕동짱 뿐인데, 예 왕청 형님 혹시 바쁘십니까? 그러자 저쪽에서는 저 웬나니 괜찮다. 근데 무슨 일인데? 네, 왕청이 말투 느끼셨나요? 전에는 웬나니 우리 웬나니 했었는데 이제 저 웬나니라고 부르잖아요. 형님, 이 저희 친구 왕주잉 아시죠? 그놈이 어젯밤에 하빈 부시장 아들 놈을 건드려서 지금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 형님 어떻게 한 도와주세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저쪽에서는 흥 하고 코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너 지금 어디야? 그러자 웬나니 저 지금 베이징인데요 형님 라고 대답하는데, 너는 요즘 듣자 하니 그 두청이고 따지고 그쪽 놈들과 친하다며. 에? 그러자 웬나니 당황하는데, 아닙니다 왕청 형님, 저 지금 왕동장 형님을 따라서 여기 도박판에 있습니다. 그러자 아 그랬구나. 왕청이 또 묻는데, 저 웬나니 너 왜 두청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한테 한 거니? 네, 그 왕청이 제대로 삐진 거였다는데, 그러면 왕청이 이놈이 이렇게도 속이 좁냐고요? 네, 그럴만도 했겠는데, 전에 이야기에서 기억나시죠? 두청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청을 함 내리깠었잖아요. 그 대위를 불러다가 힘으로 내리누르자 이 왕청을 꼼짝달싹은 못하고 맨즈가 구겨졌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왕청 같은 공산당 이새놈이 그냥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혹시라도 복수를 할 기회가 없나 해서 노리고 있었는데,
에? 그쵸? 왜 난 이놈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맨날 다시는 형님 형님 하며 따라다니던 왜 나니 상대방 놈들과 친하게 지내니 이 화가 나겠습니까?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? 하여 이 두 청을 향했던 분노가 대뜸 왜 나한테로 향했으며 이제 왜 나는 까려고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. 이 왕청처럼 조용한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이 뒤통수를 치려고 하면 더더욱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찰나에 왜 나니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하는데 저기요 왕청 형님 우리 그런 사이 아닙니다. 형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정도로 친하지를 않아요. 저희 큰형님은 그래도 왕청 큰형님이시죠. 저 일이 생기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건데 왜 이 불편하십니까? 그러자 아니 불편하기는 이러자 내 전화해서 함 알아봐 주겠는데 말이다. 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. 알았니?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양들한 놈이 기분이겠지. 그러자 왜 나니 뭐라고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럼 형님의 함 잘 물어봐 주시겠습니까? 그래라 내 물어는 봐줄게 라고 툭 끊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? 왜 나니 비록 무식한 놈이라고 하지만 이만한 눈치는 있는 놈인데 이어 한 20분쯤 지나자 삘리리 전화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. 왜 나니 야 이거야 안 되겠더라고. 그 양덜한 놈이 웬만큼 화가 나 있던 게 아니던데 이 무조건 왕주인을 콩밥을 먹이겠다고 아주 난리더라고. 그러니 아쉽지만 내도 방법이 없네라. 그러자 형님의 혹시 저한테 뭐 섭섭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? 왜 나니 물었다는데 왕청이 붙이는 전체 흥룡강성이 넘버3이고 그 양더는 이 밑에 하얼빈시 부시장인데 이게 안 묶일 리가 있겠습니까? 딱 이 곧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인데 말입니다. 왕청이라 놈은 아예 뭐 전화를 해보지도 않은 거였다는데 아니야 내가 뭐 화날 일 있겠니? 그런 게 없다 왜 나나. 자 이래라 너 그 뚜청이나 친하잖아. 그놈이 애비가 그렇게도 난다긴다 한다던데 걔하라면 충분하지 않겠니? 그 뚜청이나 놈을 찾아가 봐라 이놈아. 여투 띠띠띠 하고 끊었다고 하는데 네 왕청은 이 웬난을 제거해버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한데 도와달라니 아주 뭐 어림도 없겠죠. 그렇게 웬난은 갑자기 그 왕청한테서 버림을 받은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웬난이 얼굴 색이 흐려지면서 이 속은 안 좋아졌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왕롱짱도 덩달아 안 좋아하는 거였답니다. 왕청 그놈이 왜 그런다냐? 에? 이 그릇이 커야 큰일을 하겠는데 지 애비를 한 절반만 닮아도 되겠는데 말이다. 아님 이러자 왜 나나 내 바로 그 애비 왕추스한테 직접 전화할게. 우리 결의를 맺은 의형제인데 내 맨자 주지 않겠니? 하지만 왜 나니 이 말리는데 아닙니다 형님. 그러면 형님과 왕청 사이가 어색해지잖아. 차라리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봅시다. 하지만 어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있겠습니까? 이 왕동장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나나 이제 남은 거는 뚜정밖에 없다. 걔를 보고 함 도와달라고 해보자. 에? 뚜정이요? 이때까지 왜 나는 그 뚜정을 도와준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부탁을 섣불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왜 나는 그렇게 두꺼운 낯짝이 아니었지만 그 왕동장은 다른데 이 다짜고짜 그 뚜정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예 귀공자님 저 왕롱짱이옵시다. 혹시 지금 베이징이십니까? 그러자 저쪽에 뚜청은 예 롱짱 형님 저 지금 베이징이 맞는데 근데 뭔 귀공자고 나발이고 그냥 쇼청이라고 부르지. 형님은 나이가 저희 아버지 뻘인데 그냥 말 놓으세요. 뚜청은 이러한 호칭 같은 데에는 신경을 안 쓰는 놈인데 하여 이때까지 그 쪼의 난도 난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왕롱짱 하하 그럼 그럴까 뚜청아? 너 내 아우 쪼에나는 알지? 지금 힘든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한 만나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? 그래서 에? 쪼에나? 난 거요? 그래 당장 만나야죠.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 갈까요? 저 지금 따즈 형님이랑 함께 있습니다. 뚜청이 마침 그 외난이랑 친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? 이어 만나긴 만났지만 이 외난이 또 우물쭈물거리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였다는데 하여 이 보다 못한 왕동장이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. 쇼청아 사실은 말이다. 외난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너희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. 근데 이놈이 지금 마음이 약해서 얘기를 못 꺼내는 거다. 예? 그러자 뚜청이 그새 이 다짜고짜 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냐? 어디 가냐? 곁에서 다들 휘둥그레해서 묻는데 그러자 뚜청이 뭐기 뭡니까? 빨리 하얼빈으로 날아가서 그 외난 일을 봐줘야죠. 에?
하얼빈까지 간다고? 이 따지가 시큰둥해 하는데 야, 그까지 하얼빈 부시장이 일이면 너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. 아니 뭔 그까 일로 우리 하얼빈으로까지 가본다고 그러냐. 그 하얼빈 그거 얼마나 먼데. 하지만 두 정이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쳐는 거였다는데 아닙니다 쯔거, 우리 난거 일인데 우리 찾아가서 확실하게 처리해줘야죠. 그리고 난거 우리 이제 몇 번이고 함께 술도 마시고 이 함께 놀았었는데 그럼 친구 아닙니까? 우리 다 함께 노는 친구이면 난 그 일이다 내 일이죠. 뭐 부탁이고 뭐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왕청인지 뭐지 하는 엄마가 난 그의 멘트를 안 줬다고요? 저번에 보니까 그놈 그거 밀빵바지 이 돋보기 같은 두툼한 안경을 끼고 요 딱 봐도 속이 좁아 터진 기집애 아니면 마마보이 같더라고요. 그놈이 난 그의 멘트를 안 주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놈이 코를 이 납작하게 멋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외나는 어떻겠습니까? 아까 왕청이 얘기를 듣고 싸늘해진 가슴이 그 두청이 얘기를 듣자 이 사르르 녹았다고 하는데 외나는 사실 이때부터 이 두청을 따르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따즈는 나 안 갈란다. 뭐 부시장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다 가야 된다니. 내는 낚시질이나 할 테니 쇼청아 너가 가서 봐줘라.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힘이 필요하면 전화하고 말이다. 따즈는 아주 뭐 시시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 왕동장도 아 그럼 나도 안 갈란다. 내는 따즈 형님을 도모해줘서 이 낚시나 할 테니 외나나 너가 두청을 모시고 다녀와라이. 왕동장은 두청보다 그 따즈를 더더욱 따랐다고 합니다. 왜냐면 왕동장이 나이 50이고 두청이 이제 26인데 무슨 어울릴 재미가 있겠냐고요. 그에 비하면 따즈는 나이도 왕동장이랑 비슷하고 또 따즈랑 어울리는 게 두청이랑 어울리는 거랑 똑같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두청과 외나만 이 제일 빠른 비행기를 잡아타고 하얼빈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두청이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 거였다는데 아 태윈이 내다 두청이 너 지금 어디야? 그러자 저쪽에서 네 두청 오빠 저 지금 게이바에서 이 술 한잔하고 있는데 왜요? 혹시 뭐 제 생각이 나던가요? 태위 기억나시죠? 이놈은 태어나기는 남자였었는데 맨날 여장을 하고 다니는 게이였었는데 그러자 두청은 뭐야? 또 게이바야? 그쪽 뭐 영양가가 있는 일 할 수 없니? 내 지금 하얼빈으로 가고 있거든? 그쪽에 룽후캉 호텔에서 룸을 하나 맡았으니 이 3시간 뒤에 그쪽에서 보자. 예. 그러자 태위 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데 두청 오빠 드디어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? 제가 먼저 호텔에 달려가서 이 엉덩이를 깨끗하게 씻고 기다릴게요. 그러자 뭐? 엉덩이 씻어 이래? 잠시나마 상상했었다야. 두청이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는데 두청은 여자를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인데 이 같은 수컷이 달려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? 아주 뭐 그냥 머리카락이 곤두섰다고 하는데 야! 이런 XXX가 너 미쳤어? 그런 거 말고 내 일보러 가는데 니놈이 필요해서 그런다고. 알아들었니 이 개이놈아. 두청이 아주 질색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태위가 삐죽삐죽해 나는데 좋은 일 있을 때 연락 안 하고 뭘 꼭 일이 있어야 연락하고 두청 오빠 나빴어. 두청이 미스꺼워 올라오는 걸 또 한 번 겨우 참아냈다는데 그 잡소리 걷어치고 빨리 그때 가서 보자 이놈아. 아 그리고 또 저번에처럼 그 이상한 근육돼지를 데리고 오지 말고 알았나? 아주 그냥 뭐 징그러워 죽겠더라. 그렇게 두청이 이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삘리리 요번에 외난이 전화가 울리는 거였다는데 왜 난 거 저 주인이 와이프입니다요. 다 다름이 아니라 저 그 양쇼쏘아이랑 연락되어서요. 그쪽에서 요구 조건을 냈는데 이 300만 위엔이랍니다. 이 300만 위엔을 내놓으면 합의 보기로 했습니다. 이 왕주인이 와이프도 웬만한 인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돈이 많은 집이 사모님들끼리 이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도 발이 웬만큼 넓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모님들이 동아리 친구가 그 양쇼쏘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 동아리의 사모님이 가운데서 다리를 놔서 그나마 합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어림도 없겠죠. 그 양더 또한 돈이 부족한 놈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여 그 얘기를 듣던 외나니 머리도 끄덕끄덕이는데 300만 위엔 주면 된다고요? 뭐 그 맞춤하군요. 그러시죠 형수님.
근데 그래도 형수님 여자 혼자서 가면 얕잡아 보일 수도 있으니 저희도 기다려주세요. 내 점심 룽푸캉 호텔 1층 차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되겠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바로 이튿날이 되었다고 합니다. 왕주인의 와이프는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린지 오래 되었었고 드디어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몇 명이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그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거는 타오창이었었는데 이 딱 봐도 난다긴다 하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맞았다는데 이어 들어오는 거는 강바즈 분위기가 촤촤차 넘치는 쪼웨난이었었는데 그 뒤에 들어온 거는 웬 꼬마인데요? 왕청이 이때 26살이 되었지만 동안이다 보니 2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고 합니다. 저거 네 집 애지? 왕주인의 와이프가 갸웃하고 있는데 저 뒤에 따라 들어오는 요괴는 또 뭐죠? 주인이 와이프가 전에 야바와 사화를 보고 놀랐었는데 이 뒤에 들어오는 태위가 더더욱 징그러운 게 아니겠습니까? 피부는 검어검어코 이 골격과 덩치는 누가 봐도 진정한 사나이였었지만 그 옷차림과 화장은 완전 딴판인데 사나이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쫙 바르고 이 얼굴에는 또 분까지 두툼하게 떡칠했네요. 또한 몸에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뭐 거의 재질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여 외난이 얘기하는데 형수님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시고요. 근데 그놈 그거 언제 온답니까? 네 약속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 양소쇠라는 놈이 나타나질 않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태위가 또 옆구리에 손목을 딱 끼면서 짹짹거리는 거였답니다. 아니 이놈 이거 미친 거 아니랍니까? 아니 그가 부시장 아들이란 놈이 이렇게도 티를 내고 다녀? 그러자 주인이 와이프가 또 조심스럽게 전화를 넣었다는데 여보세요? 아 총각 언제 와요? 우리 여기서 이미 기다린 지 오래되었는데 뭐요?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온다고요? 뭐? 이런 예의 없는 놈을 봤나? 아니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면서 밥을 먹고 온다고? 이는 양시오소아이라는 놈이 아예 이놈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말입니다. 이 예의도 없고 도도한 양시오소아이를 어떻게 해놓죠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